있습니다. 예. 요새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든가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몸으로 느끼고 계시죠? 저번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사실 많은 우리 민주당원들이 걱정도 했지만 오히려 위기에서 더욱더 단합되는 모습으로 정말 다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오늘 우리 남구 선거에 우리 최덕종 후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독하게 일할 것 같아서 독종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센 거는 덕으로 이기는 거죠. 덕종. 네. 우리 최덕종 후보가 독하게 일하지만 덕으로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부의 요직이 어떻게 검사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그리고 파탄 참사공학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지 급기야 안보의 위험도 이끌어내고 그리고 굴종 외교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군인 출신으로 정부 요직을 채웠던 것처럼 검사 독재 정권은 주요 요직을 검사들로 지금 채워넣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 통일부 장관 권영세,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토부 장관 원희룡, 보훈처장 박민식,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급 검사 출신이 4명이 있습니다. 차관급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법무부 차관 이노공, 법제처장 이완규, 여긴 좀 황당하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국정원의 기획조정실 김남우,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예, 정말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검사 출신 예, 정승윤, 국가인권위원회 정말 부적절한 인사 아닐 수 없습니다. 김용원, 그리고 지금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지금 악명을 높이고 있는 석동현, 좀 이렇게 차관급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똘똘 포위하듯이 옹의하고 있는 대통령실에도 이렇게 7명의 지금 검사 출신이 있습니다. 인사, 총무, 부속, 그리고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그리고 국제법무비서관, 전부 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임한 또 있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조상준,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과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하나도 검증되지 않았던 검찰청의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검사들이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지금 국가의 기능이 검사에 의해서 거의 마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검사 출신만 136명이나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검사 전체가 지금 한 2,300명 정도 되는데 검사 출신이 136명이 지금 정부의 요직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검사가 아니면 마땅한 사람이 없나 싶을 정도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두 번 낙마하고 나서 우리가 무슨 걱정을 했냐면 결국 검사 출신 교육부 장관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걱정을 했는데 정책보좌관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만큼 검사에 의해서 지금 철저하게 지배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 탄압은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전력들이 야당 탄압에 총동원되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지검장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수사를 총괄했죠. 그리고 그 밑에 3차장과 4차장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박기동 3차장검사. 윤석열의 인수위에 파견되었고 윤석열이 믿고 의지하는 참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검사 이름 사실 익숙하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들은 여러분들 되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앞으로 역사책에 인용될 검사 이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분들은 검찰개혁에 아마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검찰개혁이 정말 이끌어지고 있는 큰 공헌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총지휘하고 있는 박기동 3차장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고형곤 4차장검사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박용수 특검의 출신이고요. 윤석열 사단으로 역시 조국 수사를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수사 1부의 부장검사 이희동, 공공수사 2부의 이상현, 공공수사 3부의 이준봉, 박기동 3차장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25명의 검사들이 윤석열 정부가 다른 것은 안 하고 오로지 전 정부, 문재인 정부만 탈탈 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장 검사 밑에 반부패 수사 1부 엄희준, 반부패 수사 2부 김영철, 반부패 수사 3부 강백신. 굉장히 익숙하죠? 예, 언론 플레이를 통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계속 공표하고 그리고 국무상 비밀 누설을 하고 있는 주도적인 부장검사와 차장검사입니다. 특히 고용건 차장검사는 말도 안 되는 영장 그리고 기소를 할 때 꼭지타임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이름을 똑바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요. 지금은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하고 있는 검사가 약 70여 명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지검장 밑에 3차장 박기동 검사, 그 밑에 공공수사 2부에 8명의 검사가 있고요. 4차장 고용권 검사 밑에 반부패 수사 1부 8명, 반부패 수사 3부 7명. 그리고 수원지검 홍승욱 지검장 밑에 1차장 검사, 그 밑에 형사 1부와 형사 3부가 관여하고 있고요. 2차장 김영일 부장 밑에 그리고 형사 6부 6명, 공공수사 7명. 그리고 성남지청의 이창수 지점장 밑에 역시 형사부가 7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가 70여 명이 되고요. 검사마다 검찰 수사관이 있겠죠. 한 두세 명씩만 잡아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1년 6개월 가까이 이재명 대표랑 관련된 모든 혐의점을 만들고 먼지를 털어내고 먼지가 없으면 먼지를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많이 보던 숫자죠? 처음에 발표한 숫자가 몇 개였냐면요. 224였어요. 2는 4. 그 다음에는 3, 3은 몇이죠? 9가 아니라 2예요. 예, 검사들 때문에 9구단도 지금 왜곡되고 있습니다. 331에 빵! 이재명 대표 관련된 압수수색이 332건이 대선 이후에 일어났고요. 김건희를 포함한 윤석열을 포함한 본부장 또는 윤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빵건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경기도청에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22일 동안 아예 도청의 4층을 아예 점거해가지고 3주를 넘게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때 압수수색했던 문서건이 6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먼지를 찾다 찾다 없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수사는 행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냥, 한번 대상이 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잡을 때까지 인디안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검찰이라는 것을 여러분 똑바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지조차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하루에 한 번꼴로 탈탈 털었는데 지금 물증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최근에 보니까 428억 뇌물 혐의 있었습니까? 없었죠?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의 반은 이재명 대표 또는 그 측근들과 함께 가져갈 부분이다. 428억을 약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언론사 54개가 합쳐져서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428억 이렇게 찾아갔더니 몇 건이 나왔냐면 2064건이 나왔어요. 결국은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허위 뉴스, 가짜 뉴스, 허위 보도를 하루에 뭐 몇십 건씩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고요. 빅카인지는 54개 언론사인데 만약에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 기준은 961개거든요. 만약에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재명 428억이라고 하는 뇌물 혐의는 약 3만 6천 건 정도가 발생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141일 동안 2064건의 네, 허위 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공소장에서 이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있었습니까? 슬쩍 없어지고 지금은 다시 부풍으로 사실은 또 공작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애초부터 실지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무차별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70명이 넘는 검사와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나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은 검찰이 정말 무능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완전 무죄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편파적인 대대적인 조작 수사에도 불구하고 물증은 없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신적 능력이 있어서 모든 유죄 증거를 꼭꼭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유능하지만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5,503억 그리고 기타 또 기부 체납을 통해서 1조 이상의 공익이 환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다. 70% 이상 더 회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는데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베이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황당한 논리 아닙니까? 황당한 논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개수작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잘 아시죠? 대장동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성남FC 성남FC 하다가 위례 위례 하다가 백현동 백현동 하다 쌍방울 쌍방울 하다가 대장동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로 아 돌려막기 아니 어떻게 하셨지? 아 위에 있네요. 네 우리 신용카드도 돌려막다 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지금 이런 돌려먹기 수사, 그리고 왜곡,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검찰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부도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검사 출신이면 무죄이고 검사 출신이 아니면 유죄가 되는 현상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곽상도 50억 뇌물무죄. 검찰의 부실 수사가 이뤄낸 시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압수수색 아까 빵이었죠? 증거가 있나요? 차고 넘치죠? 검찰은 갖고 있는 증거는 애써 무시하죠? 그래서 많은 김건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줄줄이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먼저 삼성전자의 고액 뇌물성 전세계약 의혹. 예. 면제부 줬죠. 도이치 파이낸셜의 주가, 주식을 저가로 매수한 의혹.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대기업의 뇌물성 협찬 의혹도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특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 밑에 2부장. 김영철 부장에 의해서 지금 수사가 중단되었다. 이래서 검찰은 오로지 하는 것은 뭐냐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만 집중하고 있고 김건희와 윤석열은 오히려 지키는 홍위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한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뭘까요?
특검입니다. 특검입니다. 우리가 대선 토론 때도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후보에게 특검을 주장했을 때 그거 정말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을 해서 당락 여부랑 관계없이 결과에 따라 책임지자 다섯 번, 여섯 번 물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부인했던 이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특검 법안을 냈다고 해요. 시간은 급박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정의당과 함께 바로 패스트트랙에 넣을 수 있는 신속처리 안건을 반드시 관철해서 예 우리 대장동의 실체를 자금 흐름과 함께 다 드러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지금 정부 요직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수하로 부하로 부리던 사람 아니겠어요? 대장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뿌리부터 열매까지 모든 것에 박영수가 관여하고 있는데 박영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부터 8년 전 2015년도에도 사실은 많은 검사들의 비리와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물증 녹취 파일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뭉개다가 얼마 전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검찰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428억의 약정이 빠져있는 빈 깡통 공소장입니다.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바로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논리의 허구성 그거 하나하나 깨나가야 되겠죠?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언론 플레이,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을 계속적으로 누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고하게 뭉쳐서 하나하나 똘똘 뭉쳐나갈 것이고요. 그 앞에 우리 검사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앞장설 거고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 민주당 전체가 뭉치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받쳐줄 것으로 믿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앞으로 공판을 통해서 검찰의 허위는 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자,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검찰의 수사 그 내용을 조종하는 사실은 입법 과정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먹고 사는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고 지금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오로지 검찰에 의한 권력 획득, 정적 제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검사 독재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 참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경제 참사, 민생 참사, 지금 외교 참사, 민족의 자존심, 풀어야 될 과거사 문제를 전부 다 굴종적으로 해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일본의 총독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 참사, 안전 참사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하는데 아무 말 못하는 대통령. 길에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서 죽는 정말 그런 슬픈 일이 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퇴행하고 있고 민생과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운전자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를 막는 것이 바로 민생이고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할 때인데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고발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 고발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검사 탄핵도 우리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는 국회의원이 합니까? 국민이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바로 민주주의의 최후보를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 우리 당원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시민사회에만 있습니까? 우리 당원들에게도 있겠죠? 여러분, 함께해서 반드시 검찰 독재를 이겨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